안녕하세요, 태용TV입니다. 이피디요. 자, 국산 청주를 간단하게 맛을 보고 이 청주를 이용한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트꼽시 청주 칵테일이라고 생각되시죠? 왜 그러냐면 당장 내일 모레 추석이죠. 그러면 추석에서 차례 지나고 남은 청주 처치 곤란하신 분들 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차례 백화수복. 자, 이 백화수복 제가 홈플러스에서 5,19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되게 고가의 청주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보시면 아, 티로리 날렸네. 저기 까게 보면 고급 청주라고 돼 있어. 맛은 웬만한 청주보다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참 도수가 13도고요. 그 다음에 청주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일반적인 일본 사케랑 되게 흡사하고요. 청주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신 분들은 제 저번 영상 보세요. 설명 되게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맛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안에 주정이 들어갑니다. 따로 주정 재료가 뭐야? 타피오카. 소주의 주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통적인 청주에 비해서 청주 향이 조금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주를 갖다 따라 놓으니까 화이트 와인 같다. 어, 되게 있어 보이네. 가라이 PD! 자, 간단하게 청주 가지고 레그 보는 것도 좀 그랬나? 레그 안 보여. 안 보여? 어. 전혀 안 보이고 향 맡아볼게요. 미묘하게 여러 가지 과일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세히 맡으면 사과향 비슷하고 되나? 콤콤해 근데. 응, 콤콤한 게 누룩향이야. 딸겨 냄새 나요. 아, 그렇지. 아시죠? 가격 아까 얘기했죠? 5,000원짜리. 5,000원짜리에서 너무 큰 거 바르지 맙시다. 그러면 바로 맛볼게요. 닝닝한데 달짝지근해요. 큰일났다. 술맛이 전혀 안 나. 13도라는 게 안 느껴집니다. 쌀음료 같은데 끝에 혀를 이렇게 뭉개보면 술맛이 살짝 나긴 해요. 아, 향이 향하고 맛이 약하긴 약하다. 약해.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마시면 쭉쭉 들어갈 것 같아. 그렇죠. 술 안 취하지. 어. 근데 오히려 별다른 특색이 없으니까 칵테일로도 좋다는 거죠. 자, 마지막 얼마 남은 거 비우. 가족들끼리 다 모였을 때 칵테일 타주면 진짜 인싸될 것 같은데. 진정한 한가위. 자, 첫 번째 칵테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 필요하고요. 트리플 셋. 피치. 오! 모양이 똑같아서 헷갈렸어. 트리플 셋. 없으면 꼬잉뚜루로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라임, 크랜베리 주스. 코스모폴리탄이다. 어? 왜 선수죠? 가무시죠? 코스모폴리탄 변형 버전. 청주 폴리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잔 준비하고요. 그 위에 체리 얼음 받아올게요. 청주 이로스. 트리플 셋 조금 늘릴게요. 이로스. 아! 청주 0.5온스만 더 늘리겠습니다. 청주 맛이 안 날 것 같아. 홈텐딩은 언제나 즉흥적으로. 라임 2분의 1온스. 크랜베리 1온스. 쉐킹. 바로 쉐이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 제가 쉐이킹하는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따라 하시다가 떨어뜨리면 집안 난장판 됩니다. 지금 제 댓글에 이거 따라 하다가 집안 난장판 낸 분들 하지 마세요. 그냥 손에 잡고 흔드세요.
자, 칵테일 세상 간단하죠? 청주 폴리탄 안 간단한가? 우선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다른 가게에 이런 메뉴가 생기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일 없겠지? 청주 폴리탄 되게 깔끔해. 어, 진짜 깔끔해. 누룩향 나요? 미묘하게. 잠시만. 진짜 맛있어. 아니, 이게 우선은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영상 찍기 전에 만대로 목 찍어야 되는데, 이거 오픈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만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야, 이 보드카 들어간 기본 코스프리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 컴, 컴. 오, 진짜 맛있어, 이거. 일단 향은 그냥 코스모폴리탄. 근데 되게 부드러워. 좀 더 달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 달아진 것도 있고 도수가 당연히 떨어졌겠지. 왜냐면 보드카 들어가면 40도지만 청주는 13도니까. 이게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네. 청주향도 나네. 나. 누룩향도 미묘하게 나고 청주향은 나고 확실히. 야, 이거 대박인데? 괜찮은데? 그렇다 뭐? 태용이가 잘한다. 형이야. 뭔 말 하려나 했는데. 왜 자랑 한번 해보자. 진짜 맛있다. 그리고 청주가 1과 2번 1호수 넣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그게 신화수 같아. 오, 맛있어. 그럼 이번에 달콤한 거 만들었으니까 깔끔한 거. 도수가 조금 더 높고 깔끔한 거. 그걸 원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자, 바로 두 번째 청주를 이용한 칵테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건 당연히 청주겠죠. 두 번째, 고든스진. 자, 고든스진 아니라도 내가 들고 있는 어떤 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스윗 베르뭇. 드라이 베르뭇. 드라이 베르뭇. 자, 드라이 베르뭇. 이피디, 뭐가 나올 것 같아? 마티니. 마티니. 자, 청주 마티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피디가 보드카 마티니도 있잖아요. 보드카 마티니 당연히 뭐가 빠진다? 진이 빠진다. 그러면은 청주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청주는 도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진 용량을 조금만 줄이고 마티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칵테일 글라스에 올리브, 코블로 쉐이커에 얼음 채워볼게요. 야, 마티니를 만드는데 코블로 쉐이커를 쓴다고? 네,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난 내 맘대로. 청주 1과 4번 1호스. 진 2분의 1호수만 넣을게요. 왜냐면 진을 많이 넣어버리면 제가 볼 때 청주향 다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은 2분의 1호수만. 그 다음 드라이 베르뭇 3분의 3호수. 또 나 좋아하지. 유튜버 다 되지. 소리 좋고. 지금 제가 코블로를 준비했다는 건 뭐? 폭풍 쉐이킹. 최대한 얼음이 살아남기게 차갑게 해야 돼요. 캡 빼고. 일단 청주 마티니 완성했습니다. 청주 마티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티니 만들고 나서 위에 사르르 낀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어때? 나 이거 제일 궁금해. 맛있어. 맛있는데 약간 느니해. 묘하게. 폭풍 쉐이킹이 아니라 스터를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밍밍한 건 있는데 얘도 충분히 맛있어. 좀 마티니가 독하다 하면은 요거 강추일 것 같아. 약간 마티니가 약간 능이하긴 한데 청주향도 나고, 그러니까 도수가 약간 떨어졌는데 청주향이 나는 마티니? 향 되게 좋다. 향도 좋고 깔끔해. 능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도수가 딱 나트 느낌이 확 들어. 진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베이스로 청주 맛이 많이 나요. 청주 맛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베르무 향
이 청주향이랑 되게 잘 어울려. 되게 흡사하기도 하고. 흡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좀 더 술을 즐기는 사람이 먹는 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술맛이 확 나. 근데 술맛이 확 나긴 하는데 드라이 마틴을 생각하면 술맛 적게 나. 애매해. 이거는 내 생각에 아빠한테 타주면 좋아할 것 같고 코스모 청주폴리탄은 엄마한테 타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닝닝하다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드라이 마틴이랑 비교해서 닝닝한 거고요. 그냥 맛이 되게 깔끔해. 그리고 올리브랑 같이 먹어볼게요. 마티니의 꽃은 올리브. 어울린다. 어울려? 짠맛하고 어울린다. 그냥 안에 여기 있는 거 조금만 하고 먹어봐봐. 어울리네. 한번 만들어 보실 거면은 올리브 두 개 넣으세요. 오. 짠 녀석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얘는 무조건 올리브가 있어야 돼. 뭔가 도수가 떨어져서 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올리브랑 같이 먹으니까 궁합이 좋아. 궁합이 좋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청주폴리탄은 호불호가 안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칵테일. 그래서 청주폴리탄은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내가 드라이 마티니를 좀 더 드라이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비추고요. 마티니는 되게 좋아하는데 좀 독해서 별로야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 강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와, 청주로도 칵테일이 맛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 만드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피디 인사! 안녕! 안녕! JOJ. JOJ. 아니, 좀 더 맛있으려고 했는데 JOJ가 다 먹었어.